묵은지가 또 저희 집에 좀 몇 년짜리가 있어서 지금 화장실을 위해서. 오겹살 아니, 묵은지는 묵은지. 지금 집집마다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오겹살 묵은지. 중요한 건 너무 있잖아요. 지금 들어야 될 때 이런 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겹살. 네, 오겹살 묵은지로 오겹살. 네, 볶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갱년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갱년기 올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네 정말. 그래서 요즘 콩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콩을 따로 먹기 힘드니까 콩밥도 그렇고 그래서 명란젓하고 해가지고 두부탕. 명란젓하고. 두부탕. 그다음에 네, 요즘 전어철이잖아요. 전어는 요때만 먹자. 전어나요? 집 여기서...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저는 굽나요? 아니요. 저희 집 이제 초장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네. 가진 양념 있는 거 다 써가지고 고구마 줄거리는 뭐 이런 걸 넣어서 좀 묻혀서 드셔보시면. 김정 선배의 오늘 집밥의 테마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자연식 시골 밥상입니다. 여기 호박 열었다.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다 따가지고 음식을 해줄 거예요. 아유. 우와. 집에서 텃밭을 가꾼다고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텃밭인지 그냥 체크해요. 아, 직접 다 관리하세요? 네, 일단 이 밭으로 오세요. 자, 안 그래도 선배님, 나... 이거는 뭐예요? 뭐요? 이 소품들이 특이한데? 아, 내가 도자기 했었거든. 나 도자기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 집 질적에 선물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작품으로. 느낌은 무슨 저거? 아, 이걸 뒤신 거, 뒤신 거예요? 의자예요, 아니 도자기입니까? 의자기. 아, 의자기래요.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오 뱀이 하나 지나가고 뒤에 왜? 진짜요? 오 뱀이 하나 지나가고 뒤에 왜? 진짜요? 엄청 큰 거 저희 집은 거의 뱀 수준이에요. 지렁이가 있다는 건 땅이 좋다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텃밭을 가면서 지렁이 때문에 엄청 요즘에는 지렁이하고 같이 사니까 얘 빨리 들어가 밟히기 전에 땅이 건강하다는 뜻이야. 어, 들어가 있어 밟히지 말고 나오면 안 된다 얘들아. 밭이 없는데 자 여기에 여기 우리 밭. 아 진짜. 아 고추다. 여러분들 이따가 하실 때 여기서 고추 좀 따오세요. 요거. 아 아니, 고추가 지금 꽤 빨리 컸네요. 지금 네. 지금 이 텃밭에 온 거예요? 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다 따가지고 음식을 해줄 거예요. 와 이거 호박 진짜 자연식이더라. 야 이거 호박빵 진짜. 이야. 이거 호박으로 요리 좀 해줄게. 이거 따가지고 무릉댕이 호박도 지금 이렇게 컸잖아. 어디요? 여기. 아니, 고구마도 캐세요? 고구마는 아직 좀 있어야지. 지금은 아직 들려갖고. 진짜 보물창고예요. 그리고 이거 저기 온 김에 내가 지금 이거 아까 조금밖에 못 따는데 이거 고구마 줄거리 좀 따줘요. 네네. 줄거리요? 이거 따는 거 알지? 이렇게 끝에 여기를 이렇게 따는 거야. 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것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것만 따서 위에는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아, 그건 안 먹고 죽이면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거를 아, 이걸 안 먹어요. 어, 그리고 이거를 까야 돼. 이렇게. 아, 그게 고구마 줄기 우리 먹는 고구마 줄기입니까? 무치고 볶고 고구마 줄거리로 만든 3종 세트. 그리고 이제 고추. 아, 고추가 맵겠는데 그러니.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요? 다 눌러졌는데.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먹고 이거는 근데 먹더라고. 여자도 먹던데. 간단하게 요거 맛보게 한번 할까요? 바이바이고. 간단하게 요거 맛보게 한번 할까요? 바이바이고. 정말 매움의 어떤 끝입니다. 자, 10분의 1. 자, 지원이. 아우, 10분의 1 재수면 이 정도는 먹어 줘야 돼. 맞아요. 자, 안 내면 고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역시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걸리네. 나 왠지 누가 먹었던 것 같아. 안 내면 고추 가위바위보. 또 화장한 사람 걸려. 진짜. 진짜. 야 들고 있는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와, 정말 진짜. 정말 약 올랐어 쟤. 먹으면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어느 거죠, 그게? 간다, 간다, 간다.